나 홍대 볶음면 먹을래. 난 허니 쌀국수. 와, 벌써 다된 거야? 확실히 사람보다 빠르다. 갈수록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간편해지는 것 같다. 맞아. 사람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로봇이나 스마트 기기의 위상만 높아지는 느낌이야. 들을수록 공감된다. 지금까지 인간은 유일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걸 노려온 건데, 이제 아닌 거잖아. 인간이 오랫동안 쌓아온 걸 기계가 단번에 튀어나오면 어쩌지? 혹시 우리가 누려온 세상을 로봇에게 뺏길까봐 걱정돼? 아주 주꾸문? 걱정 마. 그럴 일은 절대 없을걸. 어떻게 알아? 인간은 힘들 때일수록 더욱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로봇은 그런 깨달음을 얻어낼 수 없잖아.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더욱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와, 케빈, 말할수록 뭔가 달라 보인다. 그러게? 아침에 뭐 잘못 먹었던 거 아니야? 난 사람 같다. 뭐, 너희 어쩜 말라수록 나 놀리는 기술만 놓는 거냐? 가끔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우리 세종학당 친구들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좋네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오늘 배울 표현을 확인해 볼까요? 갈수록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간편해지는 것 같다. 들을수록 공감된다. 인간은 힘들 때일수록 더욱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너희 어쩜 말라수록 나 놀리는 기술만 놓는 거냐? 을수록은 앞에 일이 계속되면 뒤에 나오는 일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약해질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계속 읽으니까 내용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오늘 배우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 볼까요? 이 소설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어요. 저는 날마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노트북이 너무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무거운 노트북보다 가벼운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가 훨씬 편하겠죠? 노트북은 가벼울수록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쁨이 더 커지죠. 슬픈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슬픔이 점점 작아지고요. 오늘 배우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져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어 실력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세요.